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동반 성장이 우리 사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 재벌 그룹은 이례적으로 2, 3차 협력 업체까지 참여하는 동반 성장 대토론회를 열어 머리를 맞댔고, 또 다른 대기업에선 임원 200여 명으로 동반 성장 지원단을 꾸렸습니다. 정부의 상생 구호에 재벌 총수들은 앞다퉈 상생 경영을 전면에 내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이러한 상생 구호가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넘보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중소상공인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돈을 얼마나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봉착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길거리 대표 간식 순대, 김밥, 떡볶이 등과 함께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찾는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통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민생 현장 방문 시 빼놓지 않았던 곳도 재래시장의 순대집입니다. 많이 들었다. 옛날에 엄마들 따라서 시장들 가봤을 거예요. 시장 가면은 엄마들이 순대나 뭐 조금 사서 이렇게 하나씩 줘요. 그걸 사다가 집에서 먹고. 그럼 그거 먹을 게 많이 없었잖아요. 그럴 때는 이것도 되게 맛있었다고요. 어렸을 때. 30년 넘게 순대 장사를 이어온 곳. 영세한 가게지만 직접 만들어 파는 순대 맛에 단골 손님도 많다고 합니다. 옛날식으로 할머니가 했던 그 저희 할머니가 했었거든요. 그걸 이어서 그냥 그대로 옛날 방식 그대로 하니까 맛보신 분들은 시골에서도 일부러 올라오셔요. 하지만 최근 상인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 업체들로 이루어진 순대 시장에 작년부터 대기업이 뛰어든 것입니다. 매출도 굉장히 많이 타격을 보고 또 이제 이런 저희는 더군다나 이렇게 일일이 오셔서 이렇게 사가지고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손님도 더 줄게 되고 아예 이런 시장 쪽으로는 더 안 오시게 되겠죠. 예. 순대 한 접시는 보통 2,000원에서 2,500원 사이.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직원이 10명도 안 되는 영세 업체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한 접시를 팔면 순대 가공업체에 돌아오는 돈은 140원 안팎. 구제역 파동 이후 원재료 값이 급등해 그나마 요즘은 그 돈도 100원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그 100원 시장에 대기업이 끼어든 겁니다. 아우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계열이 식품, 급식, 여러 가지 계열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식이라든지 여러 학교 급식이라든지 그런 거 다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1조가 넘는 매출인데 그런데 그 들어가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식품 가공 공장. 순대 시장에 뛰어든 아오홈의 생산 공장입니다. 아오홈은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삼남이자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숙부인 구자학 회장이 세운 회사로 4명의 자녀가 지분 100%를 갖고 있습니다. 범 LG가의 회사인 것입니다. 식자재를 실은 차량들이 하나둘 공장을 빠져나갑니다. 아오홈은 급식과 식자재 유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오홈의 제품은 대형 마트에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식품 코너 진열대에서 아오홈의 순대 제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 한 종류밖에 없는 거. 냉동, 냉장. 아오홈이 순대를 납품하면서 다른 업체의 제품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아오홈이 생기는 머리에 그건 다 이제 끊긴 거죠. 자기들이 순대를 생산하기 전에는 만약 아오홈 계열에서 순대가 필요로 하면 일반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이제 순대를 납품받다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아오홈에서 만들었으니까 그걸 이어니까 일반 중소기업 이제 순대 회사들은 납품이 끊겼으니까 더 지금 어려움이 많은 거죠. 대형마트 납품이 주된 사업이었던 한 중소업체는 아오홈이 들어온 후 납품 물량이 60% 이상 줄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거래가 아예 끊겼다고 합니다.
때문에 좀 거래량 좀 줄고 이런 건 없으세요? 글쎄 그거에 대해서 뭐 항상 얘기하고 싶다는 입장이에요. 그냥 뭐 피 입은 건 사실이지만 뭐 어쨌든 뭐 어떻게 뭐 저도 부분은 또 없잖아요. 뭐 좀 괜히 뭐 얘기 저거 해서 뭐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것도 없고. 서울의 뭐 업체에도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자기들은 먼저 MBC에서 한번 순대가 나왔잖아요. 나오고 나서 굉장히 그 저 후유증이 좀 있었답니다. 왜 그 나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뭐 이렇게 또 압력을 받았겠죠. 범 LG가인 아워홈은 LG와 GS그룹의 급식 및 식자재 사업을 전담하며 경이적으로 성장했고 지난해엔 업계 최초로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식자재 사업은 거래업체 요청으로 네. 이제 그 B2B용이 이제 출시했었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뭐 B2C 제품으로 일부 출시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아주 좀 미미한 수준이고요. 네. 예, 확대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네. 아워홈이 순대 시장에 뛰어들기 전에는 모두 중소 순대 업체들이 납품했던 곳들입니다. 자금과 또 조직 뭐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대기업이 갖고 있는 이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 그 지금 현재 유통망만 다 활용하더라도 우리 중소기업은 그게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유통 다 가지고 있고 모든 마케팅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은 업종과 품목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때 미사일도 만들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각종 공구류 도소매의 메카였던 청계천 공구상가. 600여 곳이 넘는 가게 중 200여 곳은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30여 년간 이곳에서 장사해왔다는 원명학 씨. 각종 공구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 작은 가게에 직원을 4명까지 둔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위와 단 둘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개표인데 지금 2시 3시 다 됐어요. 3시 다 되면은 지금 이만큼 와줘야 돼요. 이게 뭐 하나가 몇십만 원짜리도 아니고 다 몇만 원짜리예요. 그럼 이 4분의 3은 와줘야 돼요. 4분의 3이 와줘야 되는데 지금 4분의 1밖에 안 돼 있잖아요. 적은 게 오늘 판매한 게. 지금 여태까지 50원에서 5,500원 팔았어요. 아까 3만 원짜리만 팔고. 5,500원 팔았습니다. 지금까지. 50원 나서 아주 그냥 경기가 아주 너무 안 좋습니다. 대기업들이 MRO 시장에 진출하면서 영세 상인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MRO가 뭔지도 청계천 상인들도. 세월이 흘러 가면서 보니까 한 3년여 전부터 후부터 자꾸만 장사들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현상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대기업이 이 소상공인들, 영세 상인들 그런 거 다 뺏어가는 거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전국에 한 300만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내가 알기로도 그 사람들 이제 이렇게 나간다면은 아마 한 2년 안에 다 고사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살아라!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소상공인을 밟지 마라! 밟지 마라! 밟지 마라! 이들이 성토하는 MRO 기업이란 각종 사무용품에서부터 공구 건설 자재와 같은 소모성 자재들을 구매 대행하는 업체들입니다. 코스코의 엔투비, 코오롱의 코리아 E 플랫폼, 삼성의 아이마켓 코리아, LG의 서브원 등 많은 대기업들이 MRO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이 직접 대기업에 납품하던 것을 이제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MRO 업체를 통해서 해야 합니다.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납품 단가 경쟁만 치열해졌다고 합니다. 어차피 MRO 회사에서 수천, 수만 종류의 부품을 자기네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로 그게 다시 옵니다. MRO 회사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납품하고 있는 회사의 부품을 MRO 회사에서 가격을 깎는 거죠. 저희한테. 저희가 1,000원짜리를 1,100원에 납품한다고 그러면 그 MRO 회사에서 그 업체에다가는 1,050원에 납품한다고 그러고 저희한테는 1,020원에 납품하라고 해서 자기네가 중간에 30원 정도 3% 정도를 챙겨 먹는 유통 구조 지금 현재요. 이런 건 다 몇백 원 합니다. 뭐 100원, 200원, 300원, 뭐 500원 뭐 이런 것도. 작은 부품들, 작은 베어링도. 뭐 200원, 300원 합니다.
MRO 업체가 끼어들면서 마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마진이 보통 한 10% 정도는 됐었는데 지금 뭐 MRO 회사 통하면은 마진이 많아야 3.5%. 보통 뭐 1, 2%, 2, 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0만 원을 납품한다 그러면은 뭐 10만 원 이게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2, 30만 원, 1,000만 원 납품이 2, 3%니까 2, 30만 원을 남는 거죠. 그런데 그게 1,000만 원을 한 번에 납품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0번도 가야 되고 15번도 가야 되고 20번도 가야 됩니다. MRO 회사 통하면은 뭐 그 물류 비용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심지어는 택배 비용도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MRO 업체들은 돈을 얼마나 벌어들이고 있을까? 서울의 한 대학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문구 도소매 업체. 대기업 MRO가 끼어들면서 매출은 반의 반토막, 즉 4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돈을 버는 건 MRO 업체뿐이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 대학에 납품 단가가 128,78이래요. 금액이. 그럼 요거는 쭉 가서 바로 요 제품이거든요. 네. 그 제품을 가면 대학에서 이제 서브원에서 대학에 납품 단가가 149,100이에요. 그럼 마진을 거의 얼마입니까? 만 원. 아니 2만 얼마죠? 2만 원. 2만 1,000원 정도. 네. 예. 2만 정도를 서브원에서 마진을 보고 있는 거다. 예, 앉아서 그냥. 문구 업체가 납품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200원에서 6,000원 정도. MRO 업체인 서브원은 문구 업체보다 최고 7배가 넘는 이윤을 얻고 있습니다.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품들은 입찰을 붙여 납품 단가를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건이 발주가 들어옵니다. 그 사무용품 책자에 없는 그런 그 사이트에 없는 상품들은 이렇게 없이 없는 상품에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입찰 순서를 제일 낮은 단가가 맨 꼭대기 뜹니다. 항상.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입찰을 하면은 이거 누가 입찰하는지 모르죠. 저희는 모르죠. 근데 서브원에서는 볼 수 있는 거죠. 걔들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등은 맨 꼭대기에서 입찰 날짜까지 딱 보고 있다가 제일 1등 낮은 단가 준 사람한테 입찰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아주 뭐 마진 없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마진을 가장 적게 보겠다는 업체만 납품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입찰에 응하지 않으면 그나마 있는 거래마저 끊어지게 됩니다. 한 업체를 선정해서 거래처를 뚫으려면 정말 온갖 지극정성을 다해서 정말 혼연의 힘을 다해서 정말 바쳐서 영업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판국에 엄청 힘들게 영업을 해서 뚫어놓은 업체를 다 그런 대기업에서 그래 어느 한 순간에 이렇게 낙하간다랄까요? 체간다랄까요? 뭐 다윗하고 골리앗 싸움이라고 할까요? 대기업하고 일개 개인이 싸우는 거하고 같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 몇 년 사이 문을 닫는 중소업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도매상이 있었는데 거기도 뭐 또 없어졌고. 문구 도매상 10여 곳이 모여있던 영등포 문구거리. 오늘 또한 업체가 28년간 운영해온 문구점을 정리했습니다. 생각은 한 2년, 3년을 더할 생각을 했는데 뭐 2, 3년을 못 참고 최근 5년간 대기업 계열 MRO 업체들의 매출은 크게 올랐습니다. 최대 MRO 회사 서브원의 지분을 100% 보유한 LG는 서브원 주식 상장 시 막대한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상장된 삼성의 아이마켓 코리아는 상장 후 주가가 무려 액면가의 44배까지 뛰었습니다. 왜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들은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느냐. 거기는 이유가 있어요. 기업을 자기 걸로 알아요. 오너 걸로 알아요. 그래서 자기 거니까 자기 2세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걸로 알아요. 2세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너댓 명이잖아요. 하나씩 다 물려줘요. 또 2세가 또 2세로 그칩니까? 3세. 그 2세가 또 한 명이 너댓 명씩 자식을 낳아봐요. 하면 3세는 이미 3, 40명이잖아요. 그 3, 40명한테 기업을 하나씩 다 물려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식품에서부터 건설, 전자까지 안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순대까지 팔고. 외국 같은 데는 문화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것들은
대기업들이 그런 것을 안 하거든요. 뭐 일본만 봐도. 근데 우리나라는 돈만 되면은 무조건 다 침범을 하고 또 계열사를 뭐 매일 한 개씩 늘어나다시피 하면서 늘리면서 그게 뭡니까? 다 중소기업들을 그 업종에 침투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거든요. 매일 한 개씩 늘어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 업계 그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했더니 그 업체가 잘 돼도 걱정이다. 왜 그러냐 했더니 언제 대기업이 이 업종에 여기에 침투를 해서 이거 뺏어갈지 모른다. 너무 잘 돼도 걱정이고 표가 안 나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100원 시장까지 넘보는 대기업의 행태에 중소상공인들은 이제 문어발이 아니라 진해발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자조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완화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보호제도가 강화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2, 3차 협력업체가 모여 있다는 경기도의 한 공단을 찾았습니다. 대기업에 전자부품을 납품했었다는 업체. 예? 아무도 없어. 왜 없어요? 아, 이거 경매가 진행이에요. 경매요? 경매요. 원래 무슨 회사였어요? 이거 뭐 전자 제품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거라고. 왜, 근데 왜 없어졌어요? 그거, 나무 돈 보낸 돈 몇 배로 갖다, 몇천원 갖다 주고 이제 넘어내면 지난 3년 동안 문을 닫는 중소기업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부도율은 대기업의 26배에 달합니다. 살아남은 업체들도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대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참 답답하죠. 대기업들은 뭐 사상 최대 수익이니 어쩌니 뭐 그러는데 들으면 열받죠. 아닌 말로 소비자들도 차 살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원가 분석도 같이 저기서 차 또 달라. 차 값이 얼마인지 봐야겠다. 엔진에 뭐 모터 값이 얼마인지 다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자기들 뭐 사상 최대 수익이 어쩌니 그러는데 뭐 하청업체들 맨 끝에 막내 업체들은 뭐 죽어나는 거죠. 협력사들에게 가장 두려운 건 대기업의 납품 단가 인하 요구라고 합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뭐 전화로 뭐. 뭐 다음 달부터 뭐 아니면 뭐 몇월 한 뭐 몇월 1일부터는 뭐 몇 번 해야 돼요. 인하해야 된다. 20% 20% 5% 5% 3% 4% 이렇게 딱 해서 하면은 뭐 꼼짝 없죠 뭐. 업체에서 물량이 늘어나면 우리가 이만큼 많이 늘었는데 단가를 낮춰라. 대기업체를 통해서는 다들 이런 원재료 원재료에 대한 인상 부려든가 물가라든지 미철 단가 이걸 자기도 다 알고 있어요. 올라갈 때는 모른 척 하는 거죠.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고 대신에 떨어진다. 그래서 또 업체에서는 좀 아쉽게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또 바로 연락이 들어오는 거죠. 납품 단가 인하는 1차에서 2차로, 2차에서 3차 업체로 고스란히 이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인원 감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직원들을 고정으로 못 쓴다거나 그런 거죠. 무슨 뭐 저 파견업체에서 계속 불러쓰고 일이 많아지면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 원래는 고정으로 쓰고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불량률이 높아지는 거죠. 뭐 더 쓴다 수가 하니까 뭐 그런 것들 있죠. 어떤 방법 그런 것밖에 없어요. 정부와 대기업은 연일 상생과 동반 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대형마트에 떡을 납품하기 시작했다는 임봉래 씨. 대기업과 거래한다는 기쁨에 700여 만 원을 들여 기자재도 새로 구입했습니다. 이게 전에 그를 이제 처음에 사전 작업을 갔더니 구멍이 숭숭 나 있는 상황에서 떡을 납품을 하더라고요. 그 저는 그때는 이제 정말 장밋빛 꿈이었죠.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완전 밀폐를 하자 그래갖고 그 락앤락 나오는 회사 있죠. 거기에다 의뢰를 해서 떡을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 밀폐를 시켜서 납품을 했었어요. 선 투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딱 3개월 쓰고 고스란히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이거 보면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임 씨는 입점 3개월 만에 대기업 납품을 포기하고 자진 퇴점했다고 합니다. 학교 급식에 떡을 납품하던 임 씨에게 대형마트 입점 기회가 온 건 지난해 2월. 임 씨는 기존의 거래를 모두 끊고 대형마트에 올인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작은 업체잖아요. 작은 업체인데 그 대기업하고 거래한다는, 그리고 처음에 바이어가 와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그 무지갯빛 꿈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너무 혹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저는 사실 그때 그랬습니다. 이 상태로만 되면은 지금까지 내가 한 우물만 파가지고 10여 년을 했던 이 떡이라는 거 정말 빛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무지갯빛 꿈은 3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매달 2천만 원 넘게 손해가 났다고 합니다. 하나에 2천 원짜리를 두 개를 묶어서 2천 원에 파는 거예요. 원 플러스 원으로. 묶음 판매가 어느 정도인지는 하루 종일 매장에 나가 있지 않는 한 파악할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10톤이 넘게 들어간 거죠, 떡이. 왜 이게 재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거밖에 안 팔렸느냐. 그러면은 간단해요, 매니저는. 아, 낮에는 장사가 하나도 안 됐고요. 저녁 7시부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싹 들고 갔습니다. 묶음 판매하니까. 뭐라 그래. 해당 대기업은 마트에선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뿐이며 발주량과 판매 방식은 납품업체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트에서는 원가 절감으로 마진율을 높여보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이걸로는 6,1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재료를 줄여라. 원재료 위에서 줄여라. 그럼 질라진 것을 하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공정거래위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통화해서 상담해봤습니다. 계약서 있느냐? 계약서 있다. 그럼 포기하시라. 그냥 포기하시고 열심히 사세요. 공정거래위원회 그 상담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못 이긴다고. 지난해 5월 임 씨는 과감히 대형마트와의 거래를 끊었습니다. 그가 목격한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관계에 상생은 없었습니다. 상태들을 보면은 한 개 업체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제 표현이 그래요. 목에다 빨대 딱 꽂고 피 쫙 빨고 더 안 나올 것 같으면 과감히 버리고 또 새로운 빨대 갖다 꽂고 대기업에서 이렇게 철창을 쳐놔요. 교도소 같이 철창을 쳐놓으면은 그 들어오라 그러면은 저 같은 소기업들 아장아장 걸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꼼짝 못해요. 꽂아갖고 쪽 빨아먹고 더 이상 빨아먹을 거 없으면 버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소기업들 또 기어 들어갑니다. 지금 그게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봐요.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동반 성장과 상생의 약속들. 하지만 파산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들에게 실체 없는 구호는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입니다. 도대체 재벌들은 얼마나 돈을 벌어야, 얼마나 배를 채워야 그들이 만족하는지. 되풀이 되는 대기업의 상생 구호와 달리 현장의 분위기는 무척 싸늘했습니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의 주범은 불공정 거래 행위입니다. 제대로 단속하기 위해 법 제도의 정비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3년간 기술 유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2,200여 곳에 이릅니다. 피해액은 무려 4조 2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가로채기와 그로 인한 대중소기업 간의 특허 분쟁은 동반 성장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02년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일명 심심이 서비스.
모바일 컨텐츠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최정혜 씨가 개발한 것입니다. 최 씨는 심심이를 빼앗겠다며 소송 중입니다. 심심이는 채팅 로봇과 대화를 하는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대학생 시절 뜻이 맞는 친구들과 푼돈을 모아 회사를 차렸고 2004년에는 심심이와 휴대폰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다들 대학생이었으니까 근데 그리고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이렇게 뭉쳐서 했었던 거죠. 좀 회사적이라기보다는 거의 좀 동아리스러운 네, 그런 분위기로 다들 24시간 열심히 하면 뭔가 되겠지. 지금 와서 보면 되게 고생인데 그 당시엔 또 몰랐던 거죠. 그게 나는 다른데. 자신들이 만든 기술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초보 창업자들은 의욕이 넘쳤습니다. 새벽마다 조를 짜서 지하철을 돌아다니며 심심이 서비스를 홍보했습니다. 하루에 뭐 100건, 200건 그 정도가 접수가 됐어요. 100건, 200건이면 우리한테 떨어지는 돈이 6천 원, 뭐 만 원, 뭐 이런 그런 정도의 매출이 이제 그 매일매일 나오는 거죠. 아, 그건 정말 되게 그 새로운 경험이었던 거예요. 2004년 KTF가 심심이 서비스에 관심을 보였고 최 씨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 KTF 전용 심심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SNS MO라고 하는 그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그 MO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 업계에서는 1위 서비스가 됐었죠. 심심이 서비스로만 KTF는 40억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2008년에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최 씨는 통신 중개사를 통해 KTF 서비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중개사와 계약이 종료되면서 제휴 사업도 끝이 났습니다. 계약 종료 직후 심심이 상표를 쓰지 말라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막 찾아가서 뭐 읍소하고 읍소도 하고 뭐 어떻게 좀 해달라. 심지어 그 KTF 그 팀장님 만나서 심심이 상표라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거꾸로 사정을 했었죠 제가. 대표님 네. 만드신 상품. 네. 근데 뭐 안 된다. 심심이 서비스의 개발자는 최 씨입니다. 시기를 놓쳐 특허 출원은 못했지만 2002년에 특허청에 심심이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KTF에서도 심심이 상표를 출원한 것입니다. KTF는 최 씨가 이미 등록한 온라인 쪽을 제외하고 모바일 등 다른 분야에서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모바일은 그간 주요 사업이었던 심심이 문자 서비스가 속하는 분야입니다. 상표 출원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동일한 상표라도 그 지정 서비스업을 다르게 해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상표법상으로 보호된 권리입니다. 저희 상표가 특허청에서 받아들여진 것만 봐도 그러니까 심심이 상표가 문제가 있다면은 그게 그렇게 되지 말았 등록이 되지 말았어야죠. KT는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당시 계약 당사자였던 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2004년도에 상표를 출원하였습니다. KTF는 상표 출원 전 KTF와 갑을 관계에 있는 중개사에 상표 출원에 관해 사전 협의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심심이 상표의 원 출원자인 최 씨에겐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합니다. 심심이 상표를 그 KT가 출원을 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당해 하고 있는데 아 그게 그 이지메이커를 보호하려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 상표를 출원했으니까 사실은 그 전화 받을 때 내가 상표 출원했으니 미리 한 게 있으니까 이건 안 받아들여질 거야 라는 거 하나가 있었고 최 씨의 예상대로 실제 KTF에서 처음 낸 심심이 상표는 기존에 있는 최 씨의 심심이 상표와 유사하다며 거절됐다고 합니다. 그러자 KTF에서는 최 씨의 심심이 상표와 겹치는 부분을 빼고 다시 출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바일 상표권을 획득했습니다.
당시 KTF가 최 씨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출원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 KTF의 심심이 상표 등록으로 원 출원자인 최 씨는 자신이 개발하고도 심심이 문자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거기에 매출 의존성이 거의 한 80% 가까이 됐으니까요. 거의 그 우리가 먹고 사는 거의 80%는 그 수익으로 진행 그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엄청난 타격이었죠. 그 폐업을 해야 될 건가 뭐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죠. 최 씨는 현재 자신이 고안했지만 KTF 것이 되어버린 심심이 대신 틈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모바일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에 위치한 한 통신 솔루션 업체, 2003년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이 업체도 지난해 말 KT가 자신의 특허를 빼앗아 갔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투폰 서비스입니다. 투폰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눌리게 되면 핫키를 한 개 눌려서 완전히 여 안에 UI가 180도로 싹 바뀌는 투폰으로 완전히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놓을 수 있는 부분을 개발한 부분을 투폰이라고 합니다. 뭐더라? 흔히 투넘버 서비스라고 말하는 한 대의 전화로 두 개의 번호를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예, 기존 전화고. 예, 이렇게 한 번 더 누르면 예. 비즈니스 모드로 변경되면서 이건 이제 회사 전화. 그렇습니다. 예, 회사 전화로. 사용할 때마다 특정 버튼을 눌러야만 하는 기존의 투넘버 서비스와 달리 쉽게 말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번호가 다른 제2의 휴대폰으로 바뀌는 기술입니다. K씨와 KT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K씨는 지난 2003년 사업상 알게 된 당시 KTF 임원에게 이와 관련된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2004년 6월 5억 원을 투자해 이 사업을 위한 회사도 세웠습니다. 회사를 별도하게 만들어가 내한테 지분 20% 주라. 네? 상무가. 이 사업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만 되면은 큰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뭐 안 응해줄 이유가 없죠. 모든 돈은 제가 다 됐죠. 다 되고 그 설립을 하는데 자기가 그 명단을 준 겁니다. 명단에 차명으로 이 명단으로 예, 이 명단으로 20%를 명단에 올려라 했는 명단이 이게 전 다 들어가 있거든요. 당시 KTF 임원은 차명으로 지분 20%를 가져갔습니다. 이후 여러 번 지분 구조가 바뀌었고 임원의 지분율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임원이 원하는 대로 회사도 설립하고 지분도 나누었지만 결국 사업은 결렬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K씨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아차 싶어서 2007년 1월 달에 바로 특허를 출원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건 안 되겠다 하니까 보증하라고 특허청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감은 어느 정도 잡았죠. KTF가 이 자료를 가지고 출원을 했겠구나. 예상대로 그는 특허를 내지 못했습니다. KTF에서 그보다 먼저 또 다른 임원 3명의 명의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낸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KT 관계자를 만나 사실을 물었습니다. 플러스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 소송에서 는 그 관련 직원에게 차명으로 지분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관련된 차명들은 모두 그 해당 직원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가 어떠한 증거도 법원에서 제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주장이 인정되질 못했습니다. KTF의 기술을 빼앗긴 것이라는 K씨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투폰 서비스 관련 특허는 저희 임직원 3명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이제 특허를 등록한 것인데 그러니까 발명자가 KT 임직원 3명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동안 경력을 보면 특허를 상당히 많이 낸
그런 그 충분히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라는 거죠. 2007년 1월 KTF는 투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K씨는 KT를 상대로 특허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고 1심 패소 후 현재 항소 중입니다. 저는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명백하게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이 왜곡되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얘는 파헤칠 생각입니다. 왜 이러세요? 위급 상황 시 버튼 한 번으로. 지난 2004년 LG텔레콤에서 버튼 하나로 위급한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휴대전화 알라딘폰을 출시했습니다. 당시는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검거되고 또 다른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이 횡행하던 시기로 알라딘폰은 출시 한 달 만에 3만 대 이상 팔려나갔습니다. 알라딘폰 출시 직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한 중소기업 사장이 LG텔레콤을 상대로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00년도 전에 저희 조카가 저희 성폭행 당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살인을 당한 후 아 이건 꼭 필요하다. 내가 엔지니어 입장에서 꼭 이거는 내가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99년 안타까운 사고로 조카를 잃은 김 사장은 연구 끝에 2년 뒤 비상 호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김 사장이 개발한 비상 호출 기술을 설명한 홍보 동영상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여성이 휴대폰의 비상 버튼을 누르자 미리 등록된 전화번호로 상황이 접수됩니다. 통화 버튼을 눌러 전화를 연결하면 현장 상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조용해! 전원이 꺼져 있어도 긴급 버튼을 누르면 등록된 경찰이라든가 보호자한테 신호가 갔는데요. 경찰이 이쪽 상황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럼 범인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폴더를 열면은 범인의 감시가 소홀할 때는 통화도 직접 할 수 있는 거고요. LG텔레콤이 출시한 알라딘 폰입니다. 휴대폰 측면에 비상 버튼이 있습니다. 비상 버튼을 누르자 지정해둔 비상 연락처로 연결됩니다. 이제 호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가 눌렀어요 지금. 눌렀는데 그 상대가 보고 폴더를 열면은 제게 들린다는 거죠. 직접 이렇게 주변 상황이 상대방에게 전송되는 기능도 유사합니다. 하지만 LG텔레콤은 김 사장의 기술과 알라딘 폰의 기술이 서로 다른 기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긴급 버튼을 누르게 되면 마치 통화를 그냥 하듯이 발신이 자동적으로 돼가지고. 뭐 쉽게 얘기해서 통화를 바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기 같다고 주장하는 쪽은 그 발신이 일단은 긴급 신호는 가지만 그쪽에서 역으로 발신을 다시 해야 그 이제 호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서로 다른 기술이다. 알라딘 폰은 단말기 소지자의 주도로 비상 연락처와 통화하는 것이 중심인 반면 김 사장의 기술은 비상 연락처 주도로 단말기 소지자의 상황을 탐지하는 것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 사장이 기술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01년 특허 출원 당시 그는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LG전자연구소를 찾아갔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서로 중소기업은 할 수가 없죠. 자체력 가지고는 이 기술을 상품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이 기술을 개발했을 때는 그 소스 코드를 우리가 부여를 받아야 되거든요. 제품은 만들었지 프로그램을 탑재를 못하는 거죠. 소스 코드를 부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대기업과 같이 갈 수뿐이 없는 거예요. IT 쪽은. 김 사장은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LG 측 관계자들을 만났고 LG 측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자료들을 건네줬다고 합니다. 제가 김종 사장님하고 같이 LG전자에 한번 갔었던 기억이 나요. 좀 제안을 하려면은 특허 자료만 가지고 제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느냐. 네. 이게 이제 구현 가능성을 보여줘야 되니까. 네. 그런 내용의 자료를 소텔레콤에서 만들었고 그런 내용을 줘도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번 오가고 그러면서 남겨주고 했던 것 같은데. LG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저희도 그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뭐 여기저기 확인을 해봤는데 뭐 그런 사실은 뭐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지금 뭐 그런 게 있었는지 알 수는 없고요. 뭐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김성수 사장은 알라딘폰 출시 직후 LG텔레콤을 특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LG텔레콤은 이에 대해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특허 무효 소송으로 맞대응했습니다. 김 사장은 LG와의 특허 분쟁 기간 중 한 특허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LG전자 간부의 강의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허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으면 죽여라. 이건 뭐 업체들끼리 공동 대응하더라도 죽여라. 흠없는 특허는 이 세상 존재하는. 제가 그동안에 경험을 해보면 아무리 기본 특허라더라도 흠이 없는 특허는 없어요. 수험 포대를 검토하는 것이 특허 분쟁에서 가장 첫걸음이자 굉장히 중요한 스텝이에요. 그 안에는 상대가 특허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고 거꾸로 회피 설계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분쟁이 발생해서 협상할 때 상대방의 논리를 깰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구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힌 거는 제가 느낀 그대로 있었어요. 많은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를 찾아온다. 많이 왔을 때 좋다는 내색을 하지 말라. 두 번째는 만약에 특허 분쟁이 발생하면은 그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가라. 그러면서 준비 서면을 많이 제출하게 하라. 준비 서면을 자세히 보면은 허점이 보일 거다. 세상에 허점 없는 특허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기업에 맞서 싸워온 8년. 지난 5월 대법원은 LG텔레콤이 김 사장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 병원에 입원해서 며칠 동안 제가 그 전화를 못 받았어요. 멍해갖고요. 그 8년을 싸워왔는데 이렇게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간 재판에 들인 비용만 수억 원. LG를 상대로 한 8년간의 긴 싸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6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특허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승소한 경우는 절반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들은 그 국내 최고 우수한 인력을 뭐 확보해가지고 그 법무팀 뭐 이런 것들을 가동시키고 있고 또 뭐 유수한 그 노펌 회사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대응해서 이기는 것은 거의 뭐 힘들고 대기업들은 밑에서 다 시켜놓으면 나가지만 오너들이 직접 돼야 하니까 사업 자체가 안 되는 거죠. 4년, 5년 이렇게 끌을 경우에 중소기업들이 그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들은 뭐 거의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분쟁은 흔히 계란으로 바위치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유되곤 합니다. 막강한 자금력과 전문적인 법무팀을 갖춘 대기업과의 싸움이 얼마나 어려운지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인데요. 지난 3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게 한다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대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됐으면 합니다. 대기업에 이익이 나면 협력업체도 이익이 나야 맞습니다. 이것은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납품 단가를 원자재값이나 인건비 상승분에 맞게 조정해주고 제때 맞춰 결제해주면 됩니다. 중소기업들이 경쟁하는 작은 영역에 엄청난 자금과 유통망을 가지고 침범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 기본만 지킨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